허양을 부탁해! 빠무기 이종영입니다. 자, 오늘은요, 경상북도 상주에 왔습니다. 만보기 0으로 세팅하고 출발! 파이팅! 경상북도 파이팅! 상주에서의 첫째 날! 파이팅! 파이팅! 자, 이 파이팅! 만보기는 파이팅! 언제나처럼 부지런히 걸어봤는데요. 오, 여보세요. 감이야, 감. 아이고. 골목 어귀에서 감이 저를 반갑게 맞아주더라고요. 감 안녕. 아이고. 자, 그만큼 쏙쏙 철어 마실 것 같으냐. 5만복일 다 만났네. 아이고야. 25만복이. 왜 25만복입니까? 5만, 25만. 아, 그러네. 25만이네. 25만복. 여기 다들 어떻게 모여 계신 거예요? 꽃감 만들려고 감 따고 있었어요. 아, 꽃감을 만드시려고 다 같이 농사지어서 다 같이 따시는 거예요? 품앗이 하러 왔지. 품앗이? 예. 2반 반장님. 2반 반장님. 여기는 2반 반장님. 3반 반장님. 3반 반장님. 4반 반장님. 4반 반장님. 오늘 이 집, 내일은 저 집에서 돌아가면서 감 따는 거 마지막 이제 따로 온 거죠. 네. 반가워만 반가워. 반가워. 국감용으로 쓰이는 떫은 감을 상자에 하나씩 담아요. 1년 중 가장 바쁜 시기에 저도 일손을 보탰습니다. 큰 목소리만큼 감도 시원하게 수확했습니다. 아이고야, 요 색깔 봐라. 야, 요 진짜 이거 잘 이거 진짜 맛있겠네요, 아버지. 예? 그런데 겉보기와 달리 감 맛이 어우 굉장히 떨떠하고요. 오우, 이렇게 떨분 감 색깔이랑 다르네요. 아니 입에다 넓은 감에 단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 삭히는 과정이 곶감 만드는 과정이거든요. 요걸 껍질을 깎아서 곶감을 만들면은 탄닌이 없어지고 당도가 올라와요. 그래가 곶감이 맛있어요. 아,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떫은 감으로 하시는 거구나. 하이야! 곶감용으로 쓰이는 떫은 감을 상자에 하나씩 삼주! 담았는데요. 하이야! 아니 근데 자세히 보니까 일부 삼주! 감들이 보세요. 시커멓더라고요. 아유 누님, 야 이런 거 버려야 되겠네. 아유 아니죠. 이게 얼마나 맛있는 건데 일조량이 좋아서 햇볕이 요게 쪼여갖고 이게 먹감이라 그러거든요. 아 진짜요? 예. 네. 요게 먹감이 맛이 더 좋다고 그래요. 곶감 만들기 딱 좋은 감을 한 가득 수확한 뒤 근처 작업장으로 향했는데요. 여기도 주민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아야, 아야, 25만복이! 아야, 야, 희가, 야, 희가. 감 깎고 계시는 거구나. 가보시 봐. 오. 누구 나서? 네. 자동화 기계로 감을 깎고 계시는데요. 네. 요즘 기계로 많이 하시대요. 맞습니다. 감 껍질 깎는 솜씨가 아주 그냥 똑. 이거는 지금 하루에 한 몇 개 정도까지 깎을 수 있어요? 정말 많이 하시는 분은 7,000개에서 8,000개? 7,000개, 8,000개? 사람이 손을 깎는 건 하루에 한 몇 개 정도 깎을 수 있어요? 2,300개? 2,300개요? 네. 한 40배를 하는 거예요, 40배. 이렇게 껍질이 벗겨진 감은 다시 한번 사람의 손길로 마무리하는데요. 야, 진짜 아니, 아무리 기계가 좋아도 사람의 세심한 손길을 따라올 수가 없겠죠. 고운 빛의 감들이 건조 과정을 위해 모였습니다. 와! 3번! 온통 주홍빛이네요. 자, 이제 건조대 하나하나 널어서 말리면 되는데요. 그 풍경이 정말 예술이더라고요. 예술! 저 이렇게 말을 감춰봐요. 이게 만약에 개수로 치면 한 몇 개 정도 되는 거예요? 60만 개냐? 60만 개냐? 아시아라도 못. 아시아라도 못. 아, 진짜요? 예.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예. 곶감이 떨어지거나 서로 달라붙지 않도록 곶감 거리에 튼튼하게 매달아 줬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는 옛날에는 이렇게 쌀이나무라고 아시죠? 네. 그 요리를 끼워 놓으면. 아, 그래. 기억나시죠? 기억나시죠? 이렇게 새끼질을 이렇게 해갖고. 저게 이제 전통적인 방법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중간에 거 하나 따먹고 또 밑에 거 하나 따먹고 한 개가 있었는데 네. 한 개씩 빼먹으면 네 개잖아요. 네. 누가 빼먹었냐고 물으면 모른다고 전부. 이제 60일 정도 기다리면 되는데요. 맛있는 곶감으로 완성되기를 바랍니다. 꼭 두 달이 걸리네요. 그렇죠. 많이 사랑해주세요. 자, 이 만보기는 다시 부지런히 걸었는데요.
야, 여기 정말 자전거 많이 타고 다니시네. 저기 보세요, 저기. 상주는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는 주민분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자, 어머니, 안녕하십니까. 처음 하실 것 같아요. 반갑습니다. 만복이. 상주 오만복이 하다 보니까 자전거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아요. 예. 상주는 이제 길이 다 평탄하고 입자가 돼 있기 때문에 자전거 타기가 좋아요. 우리 애들은 원합니다. 고등학교, 중학교 전부 자전거 타고 다 다녀요. 아, 진짜요? 야, 어머니 말씀드리니까 저도 좀 자전거 한번 타보고 싶은데. 상주에 낙동강 경천섬에 가면은 자전거 도로도 있고 너무 타기에 편합니다. 경치도 좋고요. 알겠습니다. 한번 꼭 가보겠습니다. 파이팅. 자, 이 만복이는 상주 주민분이 추천하는 곳으로 한 달에 달려가 봤는데요. 아, 경천섬. 여기가 경천섬이네요. 경천섬에 가면은 꼭 자전거를 타라고 저한테 신신당부를 하시더라고요. 경천섬 공원을 보시다시피 굉장히 크고 또 공원 안에 자전거 타게끔 길이 잘 돼 있습니다. 저도 자전거 탈 생각에 벌써부터 마음이 설레더라고요. 오, 잘해놨다. 자, 가만히 있어. 자, 바로 맞출 것 같아요. 아, 쉬가. 헐려, 만복이. 두 분 어떤 관계세요? 이종 사촌 아닙니다. 아, 이종 사촌. 네. 저는 상주에 살고요. 서울 사는데 오늘 언니 보러 내려왔습니다. 아, 서울에서 오신 거예요? 서울에서 오셨으면 완전 기분이 완전히 남다르시겠네. 아, 너무 좋죠. 이렇게 공기도 좋고 300의 고장 너무 좋습니다. 자전거 투어 한번 해봅시다. 한번 해볼까요? 네. 선선한 가을 바람을 맞으며 경천섬을 한 바퀴 둘러봤는데요. 야, 풍경 좋다. 자전거 타기 딱 좋은 날씨죠. 너무, 너무 좋아요. 끝내주네. 아이고, 얼씨구 좋구나. 섬 전체를 공원으로 조성해 놓아서 자전거를 타기에 딱이었는데요. 몸과 마음의 쉼표를 찾는 시간이었습니다. 너무 좋아요. 학창시절에 타보고 이렇게 탄 건 처음인 것 같아요. 모처럼 이런 경천섬에 나오는 건 너무 기분도 좋고요. 네. 오만복이 씨 만나서 감사합니다. 경천섬 대길이! 이번엔 300을 담은 음식을 맛보러 걸음을 옮겨봤는데요. 상주 파이팅! 상주 학사 나왔습니다. 예. 어이구, 상주야. 보기 맛이 많네요. 어이구, 보세요. 와우. 이제는 300의 고장으로서 흰쌀밥에 뽕잎을 넣어서. 아, 저게 뽕잎이에요. 네, 뽕잎입니다. 그리고 여기 볶감장아찌가 있고. 볶감장아찌 있어요? 위에 볶음장아찌에서 떡갈비를 만들었습니다. 떡갈비. 아, 자, 과연 맛은 어떨까요? 자, 누에고치 분말을 넣은 떡갈비의 맛이 기대되더라고요. 떡갈비가 담백한 그런 느낌입니다. 뽕잎밥과 곶감장아찌의 조화도 일품이었습니다. 무슨 조화예요? 단짠단짠한 그런 느낌이에요. 아주 색다른 맛인데요. 300의 고장 경북 상주를 제대로 느껴본 시간이었습니다. 파이팅! 자, 이 만복이는 날이 저물 때까지 상주를 열심히 걸어왔는데요. 이번엔 과연 어떤 분을 만나게 될까요? 어머니, 안녕하십니까? 처음 왔습니 것 같아요. 아이고, 양반 어쩐 일이래요. 알아보셨어. 어머니야, 추운데 이거 뭐 하고 계십니까? 콩까봉대다. 아이고, 콩 하고 계십니까? 나머지 콩도 잘 까불 수 있게 우리께로 콩타장을 도와드렸는데요. 예. 힘과 요령이 꽤 필요한 작업인데 아유, 언니, 제 솜씨 어때요? 잘 부드리시네. 잘합니까? 예, 잘하시오. 만복이 잘합니까, 언니야? 예, 저렇게 해서 팡팡 안 해요. 우리 깨질 실력 제대로 발휘하면서 콩깍지와 콩 완벽하게 분리해드렸습니다. 잘 됐네. 콩 많이 떨었네요, 언니. 이제 콩 편안하게 까부르세요. 야, 잘 많이 했네.
예. 그 시에 내가서 모래에서 한 잔 쏘고 가시야. 아유, 진짜 주식입니까? 예. 아이고야, 아이고야. 아이고, 말씀만 감사해요, 형님. 수고하셨으니까 모래에서 한 잔 쏴야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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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한 물이네, 이거. 배를 잡아서 물 맛이 좋지? 맛있네. 아이고, 아유, 자손이 많으세요. 삼남이녀. 삼남이녀. 다 출가했죠. 다 출가하고. 아니, 근데 사진에 아버님은 아니신 것 같은데, 아버님이 안 계시네요? 예, 아버님은 우리 주인은 안 계셨지요, 그때. 89에 돌아가셨을 게 없지. 아, 오남매 주인이라고 엄청 힘드셨겠네. 그러니까 내가 오남매를 그래 농사 지기가 아니고 사과 젓가로도 다니고. 예, 예. 또 꽃감 깎으러 다니고 예. 겨울에는 우리 작은 댁에서 오이를 해요. 예, 오이. 오일. 예, 겨울에는 오이밭에도 많이 가서 아, 일을 오이. 하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그렇게 살았어요. 어려운 가정 형편 속에서도 특히나 바르게 자라준 둘째 딸에게 항상 고마우시대요. 아우 이게 받은 거예요 다. 장인데요? 아이고야 이게 많이 받았네. 3학년 3반 위학생은 10월 고사에서 성적이 뛰어났으므로 성적 잘했다고 공부를 했다고 또 성적 뛰어났고 공부를 잘했다고 많이 받으셨더라고요. 매달 받았네 매달. 하라 안 해도 공부를 그리 열심히 하더라고요. 학교에도 늘 또 장학금도 받았고. 머리가 좋았구나. 그래서 내가 잘 걸리지. 아이고. 사범대학을 못 시킨 게 항상 마음에 걸리가이고. 아니 왜 사범대학을 못 시켰어요? 아들 가르치려고. 그래 딸을 안 시키기 때문에 그래 마음에 항상 걸려요. 딸. 참, 둘째 따님과 영상 통화로 마음을 나눠봤습니다. 그랬구나 싶은 생각이 들고. 엄마. 안녕하세요, 엄마. 그래. 엄마 잘 있다. 아. 만복씨 양반이 오셔서 깜짝 놀랐지. 오실 것까지. 어 진짜? 아유 저런 말씀일 것 같으면. 아 네. 아 예. 예. 와서 어머니하고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 보니까 어머니가. 우리 둘째 따님한테 항상 마음속에 미안한 마음을 갖고 계시는 게 있어요. 아, 알고는 있었는데 네. 엄마가 저를 공부를 못 시켜서 제가 안 한 게 아니라 예. 제가 부족해서 안 한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거를 못 갔다고 해서 제 삶에서 후회하지는 않았어요. 아유, 아주 속이 깊네. 네? 아, 그리고 또 옛날 얘기를 좀 하자면 아버님이 둘째 따님을 그렇게 이뻐하셨다고. 요만해서도 학교 들고 가고 갔다가 같이 오고 또 술 한 잔 드시면은 또 딸을 쉬어놓고 노래도 참 잘해요. 그때 무슨 노래 하셨나요? 기억나세요 혹시? 엄마가 섬 그늘에 꿀 따러 가면 아가는 아 죄송합니다. 아이고 우리 딸 여전히 노래 잘하네. 노래 참 잘했는데 모든 것도 다 잘했는데. 엄마가 들어줘서 고마워. 아, 그래. 사랑한단 말 자주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들 곁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계셔줘서 감사드리고 나도 엄마처럼 열심히 사는 딸이 되도록 노력할게. 우리 엄마 화이팅! 화이팅! 고맙다, 딸아. 가족 모두 늘 건강하시기를 바라고요. 경북 화이팅, 성주에서 첫째 날 보람차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경상북도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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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중을 부탁해! 오마무이! 경상북도 삼중을 열심히 걸었네요. 오한복이 만세!